뉴스를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걸 얼마 쓸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한 타석에 1억 원. 바로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아, 전 뉴스를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만다라트 때문에요. 다저스로 옮겨가면서 9천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10년간. 그 뒤에 후속 기사들 나온 걸 보면 다저스의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나중에 몰아서 받겠다. 평론가 중에 한 분이 계산을 했는데 한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무려 1억 원. 안타를 치든 아웃을 나오든 한 타석에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1억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장전 수업 시간에 만다라트 이렇게 81칸짜리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만다라트라고 하는 게 드림캐쳐라 그래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항목들 하나하나를 채워나가다 보면 머릿속에 설계도가 짜지는 거예요. 촘촘하게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해갖고 이제 8칸씩을 채워나가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총 81칸이 채워지면 꿈에 그만큼 다가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타니 선수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만다라트의 내용 안에 제구력도 있고 재위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될 만한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건 운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오타니 선수는 운도 목표로 삼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그 운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만다라트 안에다가 운이라고 하는 목표를 적어놓고 이 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사하기, 두 번째가 부실 청소하기, 세 번째 쓰레기 줍기, 네 번째 심판에게 공손하기 같은 내용들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 81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굉장히 생각이 다르구나. 보통의 일반인들하고는 오타니는 목표 자체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에 꼽히는 것도 그의 목표였었고요. 제구력, 몸 만들기 이 모든 걸 남들은 평생 가도 달성해내지 못할 목표를 그는 불과 몇 년 안에 달성하고 말았어요. 제가 왜 오늘 오타니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자 사장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건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고집쟁이들, 남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혼자 외톨이로 외롭게 아직 부자가 되고 있지 못한 상당수의 사장들은 절대 굽히려 들지 않아요.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그를 인정하는 건 내가 지는 거라고 판단들을 해요. 그래서 주장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똑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좀 더 겸손하지 못했지? 내가 왜 좀 더 고개를 숙이지 못했지? 라고 하는 후회들을 하는데 그땐 이미 늦었죠. 성공한 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아주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서 누굴 볼까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거울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울 앞에 서서 투영된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눈을 마주쳐보세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거울에 반사된 나를 내 뇌속에 있는 거울이 바라보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 시정해야 될 것,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기를 돌아보는 법.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인사예요, 인사. 꼿꼿하게 서 있으면 결국 주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 탓, 직원 탓, 가족 탓, 상권 탓, 브랜드 탓 다 탓을 해요. 눈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밖을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고개를 숙인다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시선이 고스란히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 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남에 대한 존경도 중요하지만
그 고개 숙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나를 분석하고 내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개를 숙여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고개를 숙여보세요. 상대에게 졌기 때문에 숙이는 고개가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기 위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비법들을 성공한 사람들 이미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한번 내뱉고 두 번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돼요. 반면에 자기 고집만 부리고 빡빡하게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돼요. 제가 오늘 오타니 이야기까지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인사에 관련된 얘기 드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오늘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매일매일 습관이 된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호감을 얻게 될 거고 그 호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위치가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런 대접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 고개를 숙이는 게 절대로 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내가 고개를 숙임으로써 내가 져준다는 인상을 주는 게 상대를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앞으로도 부자 사장, 가난한 사장 이야기 한 편이라도 빼놓지 않고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종 옆에 화살표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알람 설정 하시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